선수가 들어와서 좋은 역할을 했었죠. 도트맨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이주와의 선으로 시작됐습니다. 리스트가 잡혔습니다. 높게 볼을 키워줍니다. 쳤다. 고위 공격 받아 올리는 임명호. 자, 오른쪽으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자, 대각선인데요. 이다영 오른쪽으로 김연 스파이크. 수비를 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네, 김연의 서브. 이고은 센터. 자, 볼이 붙었습니다. 반격끈의 호흡생명. 자, 브로킹 마운드로 살리고 있습니다. 유효 브로킹이 갔어요. 왼쪽 터치아웃 만드는 문정호 선수입니다. 대윤아의 서브. 자, 계속되는 목적 서브인데요. 그대로 넘어갈 볼 김연경. 네. 박정호 선수가 있었어요. 자, 빠르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 완벽하게 올라오지 않았던 박정호 선수인데 이 한 선수가 갔어요. 한 번 더 김미연 선수에게 줍니다. 이다영, 이재용 스파이크. 점이 왼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픈성 공격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김연경도 초반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수비니 벌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문정원의 좋은 수비고요. 자, 결시 받아 올리는 홍국생명. 자, 지금 연결 또다시 되지 않았어요. 임명호 대각선 득점. 이고은의 서브. 아, 도수빈 선수 오늘 많이 괴로운데요. 김연경 뭔가 공격 타이밍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고요. 문정원의 스파이크 연타입니다. 아, 네. 움직이지 못. 이고은의 서브 오른쪽. 네. 이번 타이밍은 좋았습니다. 김미연의 서브. 아, 서브 좋은데요. 이고은 센터 타점을 살립니다. 무기한비. 자, 지금 한타임 좀 빨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완벽하게 걸리는 모습이죠. 김태용이 서브. 자, 수비가 잘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왼쪽입니다. 브라카우시도 터치. 아, 네. 높이가 좋은 편이에요. 자, 리스브 좀 길어지고 있는데 가운데 시간차. 네. 자, 목적 서브인데요. 살리지를 못하면서 서브 득점으로 1세트를 마무리 짓고 있는 이제 도트비 2세트입니다. 오늘 도수비 쪽으로 서브는 뭐 거의 집중해서 오고 있거든요. 자, 브로킹 커버를 합니다. 수비가 됐습니다. 이번엔 가운데 쪽으로. 자, 브로킹도 위치가 좋은 도롱사예요. 두명 맞게 뜹니다. 아, 수비 네. 러브 김세영. 지금 가운데서 수비를 잘해주고 있어요. 딕으로 살리는 김연경. 이재용 스파이크. 지금 브로킹은 쉽게 공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자, 켈시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커버하고 있는 도롱사. 고위 공격 쫓아가는 이다영. 지금 쉽게 공격이 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홍국생명이에요. 찬스볼입니다. 켈시가 딸입니다. 자, 김태용이 살리고요. 3단 넘기기 급급합니다. 이공격이거든요. 네. 자, 연타볼을 커버로 살리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호의 강타! 아, 네. 터치아웃 됐지 않습니다만 지금 타이밍으로 브로킹을 잃고 있습니다. 오픈 공격인데요. 김연경의 호의 공격. 리시브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박정호 선수가 이 정도만 같이 보조를 맞춰줘도. 정대영이 서브. 이동 공격. 켈시가 수비 가담. 그리고 비우나 볼을 길게 따르고 있습니다. 찬스 볼이에요. 전희의 김연경 득점. 아, 자, 좋은 리셉브. 타이밍이 살짝 맞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빈자리 쪽인데, 아, 지금 임명호 선수의 수비 좋았고요. 마지막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국생명이 안정감을 많이 찾았네요. 자, 비우나의 공격도 막힙니다. 아, 지금 김세영과 배윤아 선수의 네. 대결이기 때문에요. 높이 차이가 있었네. 배윤아의 서브. 자, 김연경이 리셉을 하고 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연타로. 자, 켈시는 준비를 마쳤고요. 하지만 문종원 쪽으로 직선타. 네. 13-11 도수빈 이다영 김연경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후위 공격은 거의 전위에서 A 다음 시간차 공격하든 높이로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시 또 좀 더 과감한 공격이 필요하겠죠. 우선은 범실을 줄이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네. 또 초반 지금 하는 경기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흥국생명이 어려운 경기를 해도 후반부 집중력 결정력이 좋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계속해서 들어왔어요. 자, 강하게
서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약간 볼이 붙었죠? 차스볼! 아, 놓치지 네. 않고 있는 그렇죠? 김연경! 꼭 세 번 해야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물론이죠. 네. 박현주의 서브 네. 켈시 득점! 후위 득점입니다. 켈시의 서브 세트를 끝낼 수 있는 찬스! 세이석 공 득점! 이다영의 서브로 3세트가 문을 엽니다. 자, 길게 볼을 때리고 있습니다. 박상미 왼쪽 김연경 수비를 살리는 문정원 선수입니다. 그리고 문정원 강타. 자, 커브대는 도롱사 켈시는 길게 밀고요. 김연경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미석 공득점. 문정원의 서브 도수빈 선수가 견뎠어요. 그리고 탄력 있게 볼을 띄우는 도롱사 켈시. 아, 서브 좋아요. 리스로도 잘 넣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강타 득. 계속되는 김미연의 서브. 자, 후위 강타. 저 보니까 찾아 먹어야겠어요. 바운드로 살리고 있습니다. 이동 공격이고요. 그대로 넘깁니다. 자, 찬스볼입니다. 찬스볼을 만듭니까? 그대로 타점을 살리는데요. 수비 좋고요. 김미연의 수비. 그리고 후위 공격점. 아, 네. 올라와 있거든요. 아, 켈시와 공방이 가능합니다. 자, 김연경과 켈시. 지금과 같은 공격이 계속해서 좀 나와줘야 돼요. 꾸준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오늘 켈시가 21득점 준 거고요. 약간 길어요. 약간 길어요. 시간차로 네. 코비를 넘김. 또 김연경과 켈시의 대결도 볼만한 포인트예요. 대각선 득점. 네. 움직이죠. 리시브가. 김미연의 서브. 자, 볼을 달래는 서브였어요. 이동 공격. 그대로 이번 시즌 브로킹 8개째를 성공하고 있는 이재영 선수의 가로막기 득점. 김미연 오늘 강타와 연타를 섞고 있는데요. 호위 공격 터치. 자, 지금도 외서 타점이 높은데 거기서 때릴 때 잘 들어갈 때 보면 굉장히 빠른. 자, 이럴 때 서브 중요하죠. 김현정과 켈시. 자, 브록 바운드로 한 번 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번엔 호위 공격으로 갑니다. 빈자리죠. 임명옥이 수비 닥치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각선으로. 자, 김미연 선수도 위치를 잘 지켰어요. 아, 네. 이주화 선수가 서브를 합니다. 자, 리스버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강타. 아, 김연경에게 저희들이 높아지는데 그대로 아, 퇴장당하면서 이제 4세트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대로 선수가 많이 만나게 되고요. 과연 김종민 감독의 이 세트 퇴장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네. 사실 지난 1라운드 때는 이재영이 이런 공격을 켈시가 많이 막았었잖아요. 이다영. 자, 오른쪽에 이동인데요. 노련하게 처리를 합니다. 자, 반대 각선 따라가는 이다영. 브로커는 두 명입니다. 직선 쪽의 수비를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후위 칼타! 위로 올라갈지는 대충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분명히 켈시 선수였고 또 이재영 선수가 사이드에 있지 않고 그 순간에 안쪽으로 잘 참여를 해줬습니다. 그대로 브로킹 득점이 됐. 생명 이주화 선수의 서브입니다. 리스브 잘 됐어요. 가운데로 정대용 서브. 김미연 쪽으로 김연경. 켈시가 살렸고요. 자, 박정아의 공격이. 자, 브로컨 낮아요. 11대 9입니다. 김미연 지금 서브는 좋았는데요. 전이 공격이에요. 김연경이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띄워줍니다. 가로막힙니다. 김미연 약간 길었어요. 이 때문에 오늘 선발 출장을 하지 못했던 루시아 선수가 전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높이 무방이에요. 네, 성공을 했습니다. 좋은 서브였죠? 자, 그리고 자, 백세이 성공! 아, 네. 충분한 타점에 살리지를 못했습니다. 2단 연결 박상미 선수고요. 아, 지금도 수비 좋습니다. 쫓아가는 임명업 약간 머리 붙었는데요. 아. 못 나왔겠죠. 탄력을 붙여주고요. 터치입니다만 아. 이재영 선수의 멋진 이 다이빙 디그가 있었습니다. 호위 공격입니다. 오늘 경기 매치 포인트 박정화 선수고요. 자, 경기를 끝냅니까? 개막 7연승으로 갑니까? 자, 김연경. 김연경 득점하면서 경기 끝났습니다.